즐거운 한국어 배우기. 한국어를 쉽고 재밌고 올바르게 가르쳐드립니다. 한국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한국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안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한국어를 배워볼까요? 내가 지금 이 택시 타려고 2시간 45분이나 기다려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나도 아빠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프로야구 30년 역사를 빛낸 큰 별이 졌습니다. 80년대 마운드를 주름잡았던 무쇠팔 최동원. 불세출의 투수로 평가받는 그도 병마와의 사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요계의 마왕 신해철 씨가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장례식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누가 돌아가시면 누구의 상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상이라는 한자어는 누가 죽었다라는 뜻으로 부친상을 당했다라고 하면 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야겠죠. 네, 이때 문상을 가다, 종례를 가다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외국에서 문상을 가기 전에 외국어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이때 한국에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라는 뜻이고 고인은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는 유가족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라고 해도 좋습니다. 네, 이런 애도의 말이 조금 어렵다면 그냥 유가족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는 꼭 문상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슬픈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면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큰 힘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장례 문화는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장례식 문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뉴스로 배우는 한국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인은 열악한 운동장 시설과 선수 복지에 대한 아쉬움을 일깨우면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싱가포르 경제 신화의 초석을 다진 리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애도했습니다. 네팔 강진 사망자가 지진 발생 일주일 만에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오늘 뉴스들은 다 슬픈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이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높이는 말로는 작고라는 표현처럼 예의를 갖추어서 쓰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별세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대통령이나 민족 지도자와 같은 국가의 높은 분이 사망했을 때는 서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시인, 음악가, 기업가 등의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타계했다는 표현도 쓰죠.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돌려서 말하는 것들이 많네요. 네. 그 방금 뉴스에서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하지만 드라마에서 쓰는 표현은 뉴스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뉴스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단어들 외에도 생을 마감하다, 세상을 떠나다, 죽음을 맞이하다와 같이 다양한 문장으로 사망을 표현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한국어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이건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에게 슬픔을 위로하고 또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말로는 사망, 작고, 서거, 별세, 타계라는 단어를 쓰고 생을 마감하다, 세상을 떠나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따라잡기, 오늘 배운 한국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표현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